자, 여러분들,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가설물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. 맞죠? 펠트를 했고, 여기 보시면 선을 다 껐어요. 포, 이쪽에는 100, 또 이쪽에는 50mm입니다.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은 30으로 간결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다 꺼놨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붙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삼각 면목의 센터 부분에 이렇게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. 자, 선을 긋는 건 여기서부터 시험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다 재단을 해놨어요. 자, 먼저 여기에 8번, 뭐 9번, 이거 있죠? 이거는 붙이는 순서고, 자르는 순서 이렇습니다. 제일 먼저 큰 판을 1m 50으로, 그 다음에 작은 판을 800입니다. 800인데 끝에 100, 여기 50. 이런 식으로 약간 잘라놓습니다. 이런 부위 표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1번. 나온 모서리, 지금 선생님이 한개 갖다 놨거든요. 이렇게 200에 200. 자, 1번, 먼저 나온 모서리 두 개가 필요하고, 2번, 자, 들어간 모서리 두개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, 이음 부위. 자, 큰 모서리. 그 다음에, 모서리 벽 이음새 두 개. 작은 벽 모서리 750에 200. 속치마, 7번, 파이프 보강 붙임. 작은 벽, 큰 벽. 그리고 마지막 12번 거치마 이음새 보강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재단을 다 해놨습니다. 여러분들 재단은 어떻게 재단하는지 이거 오늘 동영상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시트 파일이 남습니다. 이거는 사용을 여러분들 잘못 자랐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. 그러니까 치수를 어떻게? 큰판, 그 다음에 작은 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, 작은 것들을 사이즈를 한번 A3 용지에다가 그리면서 한번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하는 게 1번 모서리 부분입니다. 자, 먼저 모서리, 1번 모서리, 나온 모서리입니다.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비닐 뜯고요. 여기다 넣어놓으세요. 넣어놓으시고, 자, 모양을 잡습니다. 자, 먼저 1번 이렇게 잡습니다. 잡고, 여러분들 하나씩 위에서부터 코치 불러 녹여서 붙이고, 다시 잠깐만.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 이게 얼어서 그렇습니다. 자, 이 부분 항상 하고 난 다음에 끄고 손으로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모서리 했고요. 두 번째 비닐 놓고, 자,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. 자, 먼저 딱 위치를 잡으세요, 여러분들. 잡고, 됐죠? 잡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밑에부터 정지, 정지. 자, 잡아주시고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위에 다시 녹여서, 겨울이니까 잘안 녹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음새 확실히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. 자, 1번 먼저 못을 했고요. 두 번째, 자,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물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이게 올라타야 돼요. 그래서 비닐, 자, 뜯고 누르고. 자,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타야 됩니다. 밑에.
발로 이렇게 눌러줍니다. 자, 2번 다시 들어간 모서리 비닐 뜯고, 자, 물매 어떻게 이렇게 위로 자, 잘 안 붙었으면 자, 지금 1번, 2번 모서리를 했습니다. 자, 이 염새 목에서 최대한 붙이고요. 그 다음에 3번 이제 자, 이거는 이 염새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. 이 염새 부분 이쪽으로 가고 자, 이걸 정확하게 바늘을 잡습니다. 자, 바늘 넣고 여기 이 부분에 손끝에 딱 맞춰주세요. 그 다음에 충분히 딱 맞추세요. 이쪽으로 1m. 자, 됐죠? 그 다음에 자, 3번. 자, 이제 모서리며 이게 작은며 똑같습니다. 일시정지. 자, 모서리 벽도 마찬가지입니다. 충분히 접어서 갖다 놓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런데 모서리가 확실히 붙어야 돼요. 자, 모서리 붙였고요. 또 이쪽에 위치를 잡고 지금 불이 나야죠. 날씨가 추워서 이게 가라앉아서 그렇습니다. 됐죠? 이쪽 작은 부위 끝에는 비닐 뜯는 거 아닙니다. 자, 750, 200입니다. 맞추고
자, 지금 현재 나온 모서리, 들어간 모서리, 큰 모서리, 작은 벽, 모서리, 모서리, 작은 모서리,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하시고 난 다음에 발로 한번 발라주세요. 여러분들. 이 염색 잘 볼게요. 자, 지금까지 모서리 했고요. 그 다음에 오버까지 했죠? 이제 속침합니다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치마.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못 배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물매가 여기서부터 이러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까요? 아닙니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만나는 부분이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. 자, 먼저 다 칼질한 걸 접으세요. 5cm.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드럽게 하세요. 그리고 항상 만나는 부분 어디? 이쪽으로. 자, 붙었죠? 밑에는 그냥 무게 때문에 쭉쭉 들어줄 거예요. 자, 지금 속치마를 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보아입니다.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를 잘하는 게 뭐냐면, 자, 선생님 보세요. 지금 문제에서 이 파이프가 기둥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순간 실격입니다. 주목하세요. 여기서 사람들 많이 틀려. 이걸 왜 이렇게 잘랐을까? 이런 식으로. 자, 보세요. 비닐 붙고요.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. 여기에 파이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겁니다. 옆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염색은 어디? 반대편도. 그러면 딱 이렇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주목. 그 다음에 올리는 건 이렇게 쭉 쭉 8등분 했습니다. 둘. 마지막으로는 발로 밟아줍니다. 자, 여기까지 모서리 벽, 파이프 주변을 먼저 보관합니다. 이게 1차 작업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